너 너무 버거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야! 너 미쳤어? 결혼사진 찍어줄 친구 하나 없어서 빌빌거리는 년이 아주 지랄이네. 미쳐버린 김태리 닮은 구산형. 너 지금 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고 받아라. 야 그거 못 꺼져. 야 윤정아. 공시생에서 초사이언으로 변신해버린 구산형. 절친도 당황하는데 구산형아 너 그신이? 어? 집단년 돈 처바른 데서 이러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합격한 거 떠벌리고 싶었어? 가슴 속에 숨긴 욕망과 질투. 재수없게. 진짜 무슨 일 있냐? 괜찮아? 완전히 악귀신 공시생 산형. 나한테 듣고 싶은 말 있죠? 갑자기 은밀하게 귓볼 가까이 다가가는 산형. 내가 그 사람들다 죽였어. 산형의 얼굴을 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산형이 아닙니다. 이제 더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악귀신 공시생 구산형과 다 네가 원한 거야. 그만해! 엄마를 죽인 악귀의 실체를 알아내야 하는 민속학 교수 해상. 어머님이 묻고 있던 물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오랫동안 이 땅에 있었지만 모두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찾았다. 피할 수 없는 SBS 드라마 악귀 김사과 교복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참을 찾았잖아. 염교수 말처럼 뭔가가 이 마을에 있는 것 같다고. 허재비 인형은 찾았어? 허재비 인형은 없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태워버렸어요. 사라진 유일한 희망. 그분 이 마을에 객귀들을 불러들였어요. 객귀가 된 딸이 보고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귀신을 불러들여? 어떻게? 그걸 알아내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객귀들을 불러들였는지. 그때 해상 눈에 들어온 건 정승. 생각해보니 백채골로 들어올 때 갑자기 흐릿해졌던 내비게이션. 정승이 뭐야? 정승은 그 마을의 수호신 역할 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마을의 동서남북 방위에 위치해 있는 정승은 당시 나그네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주요 목적지까지 거리를 표기한 노표 정승은 현재의 표지판 역할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승은 현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승이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면? 정승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 길이 아니라 귀신 길을 만든 거예요.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긴 이미 총성 없는 객기와의 전쟁터. 마을 곳곳을 객기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급하게 마을 회관 마이크를 활용한 해상. 뭐라는 거야? 진짜는 아니지만 이 안에는 당시 제사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리가 끊이지 않게. 화재비 노리가 울려 퍼지고 그 사이 장승을 찾아야 합니다. 귀신들이 다니는 귀문 동북쪽. 해가 들지 않는 북쪽의 장승일 가능성이 크다. 큰 도끼를 챙기는 해상. 그 시각 잽싸게 도망치던 사냥은 그만 뭔가를 보고 마는데 다름 아닌 사냥의 아빠 구강모 교수? 예상대로 마을 북쪽에 있던 장승. 얼굴은 멀쩡한 상태지만 몸 전체에 붉은 피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남방 적재 축기 대장군. 사실 딸을 보고 싶어서 매일 장승 앞에 음식을 바치며 뜨거운 낮에도 추운 날에도 끊임없이 기원했던 박씨 할머니. 결국 북쪽을 남쪽으로 바꿔버렸어. 북쪽의 귀문 저승길을 막아 귀신들을 가둔 거야. 막혀버린 저승길. 아빠 전 사냥님. 이제 방법은 하나.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잘 알아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더 흔들리기 전에 장애물이 된 장승을 빨리 쓰러뜨려야 하는데 아빠의 단 한마디. 내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니라뇨. 하지만 더는 말이 없는 강모. 조금씩 기울어지는 장승 따라 저승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도 내 딸을 해칠 수는 없어. 처절한 박씨 할머니. 따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어. 버젓이 저렇게 살아있잖아. 무엇이든 믿고 싶은 박씨 할머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난 막아야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시각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할 수 없는 강모의 말. 돌로 내려치려던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루만 내 딸하고 같이 있게 해줘. 비키세요. 제발 비키시라고. 어쩌면 죽은 자식을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안 돼! 안 돼! 안 돼! 재빠르게 다가가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딸. 박씨 할머니의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뭐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는 해상.
저승기를 뚫렸고 조금씩 사라지는 객기들. 미안하다 산영아. 사라진 강모. 아 진짜 나 묻고 싶은 게 진짜 많다고요. 아빠를 만났어요. 객기로 나타나셨다고요? 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산영을 찾은 경문. 그쪽 뭐예요? 왜 자꾸 산영이랑 얽히는 거예요? 산영아, 산영, 저 태어날게요. 화가 단단히 난 산영. 너 뭐야? 지금 네가 화내는 거야? 너 엄마가 너 병원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린지.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 죽었다고 하더니 고향은 또 왜 숨긴 거야? 그만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왜 나오라고 한 거냐고! 그만하라니까. 배착골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 아끼는 엄마. 그때 하원지에서 본 달력이 생각난 산영. 나 5살 때 2월 25일 출산 예정일이라고 적혀있었어. 그날 뭐냐고. 경문이 잊고 싶었던 그날. 네 동생이야. 여기서 죽은. 산영에게 죽은 동생이 있었다는 것. 2002년 하원지에선 우리 둘째 딱 두 달 있으면 나오겠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산영이랑 똑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움직이는 게 산영이 때랑은 다른 게 사내 아이 같기도 하고. 모두가 설렜던 그날 갑자기 둘째는 죽어. 낯선 남편의 목소리. 내가 죽일 거야. 여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없이 차가운 눈빛의 강모. 산영의 울음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엄마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엄마! 어머, 네가 웬일이야? 어? 여기서 둘째를 낳겠다고? 엄마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구서방은 그러라 그리디? 갑자기 바뀐 남편만 생각하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뭐가 우리 딸 왜? 아, 몰라. 너무 무서워, 엄마. 아, 우리 애기 왜 그래, 왜? 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럴까? 그럼. 어떻게 애비가 지혜를 두고 그런 말을 하겠어. 그저 잘못 들었을 거라는 판단. 산영이도 그렇게 이뻐한다며. 그렇긴 하지. 좀 푹 쉬어. 엄마라는 든든한 보금자리. 하지만 악기놈에겐 아무 소용없었죠. 단번에 경문의 코앞까지 온 악기의 신 강모. 둘째는 죽어야 돼. 깨어나자마자 고통스러워하는 경문. 악기의 말처럼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경문. 좀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준 애기가 딱하지만 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산영이 생각은 안 할 거야? 한 숟갈만 먹어. 아이를 잃은 엄마에겐 모든 게 무의미했죠. 네 말이 맞았어. 그날 구서방이 왔었어. 늦은 밤 경문 엄마가 뜬금없이 보게 된 건 구서방? 하지만 그건 평소의 사이가 아니었죠. 정말 확실해. 너 때문에 놀라서 119 연락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없으셨더라고. 연락을 해봤는데 이상한 건 집에도 없대. 너 이렇게 됐다고 얘기도 해놨는데 아직까지 겁나기도 안 보이잖아. 내가 이래서 이 결혼 반대한 거다. 민속학자니 뭐니 귀신마저 찾아놨잖아. 엄마, 사랑이는 산영이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지? 내가 서울 올라가서 사랑이 데리고 오마. 모녀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그 모든 걸 문 밖에서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강모. 그날 밤 혹시 모를 불안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결국 아픈 몸으로 다시 집으로 향하는 경문. 엄마, 사랑이는요? 엄마, 사랑이 데려와. 오지마! 도망가! 엄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지 말라니까! 엄마, 왜 그래? 사령이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지 마! 순식간에 우물 안으로 떨어져 버린 엄마. 그렇게 어린 사냥을 데리고 강모에게서 벗어났던 경문. 네 외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널 데리고 도망치듯 떠났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사냥이 몰랐던 끔찍한 과거. 한편 아 저기네, 염 교수가 찾는 집. 그 구강모 교수 가는 사람 쳐갔진 말이야. 들어와. 그리고 어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대. 뭐 이런데 새끼줄이 있어. 새끼줄?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구강모 교수님도 아빠도 나와 똑같은 악귀에 씌어 있었다. 왜 어쩌다가 악귀에 씌게 된 거지? 구강모 교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편 광천서에 들른 홍세. 며칠 동안 창고에서 뭘 그렇게 찾으시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를 수사자료들 싹 다 모아놓은 데야. 저기요. 먼지를 마시며 단서 한 개라도 더 찾으려 발버둥 치는 문춘. 선배님,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찾고 있어. 내가 놓친 게 없나.
그때 자료 하나를 툭 건네는 홍세. 뭐예요 이게?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 사건들에 최근에 발견한 단서를 좀 대입해봤거든요. 새로운 단서? 구경모 교수요. 이제껏 문춘, 홍세 크루가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던 가장 중요한 꼭지점. 강남 남부 횟집 화장실에서 자란 변사자 이름은 서상훈이에요. 꽤 권위 있는 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알아보니까 이 교수가 구강모 교수를 꽤나 싫어했대요. 심지어 교수가 아니라 사이비 사기꾼이다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이 사건의 변사자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 황차희예요. 구강모 교수가 재직 중이던 동운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인데 복수 전공으로 민속학을 했더라고요. 구강모 교수 제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오래전 사건의 피해자들이 구강모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 대단해. 경찰대 수석다고. 갑자기 칭찬하는 문춘. 그 이거 아직 내가 다 못 살펴봤거든. 그 손목에 멍이 든 제자나 사건들 위주로 네가 다시 조사 좀 해줘. 제가. 이게 바로 베테랑 경찰의 밑밥 깔기. 경찰대 수석은 뭐가 달라도 달라. 밑밥의 끝은 가봉. 기억나? 아빠가 쓴 책. 너 아빠에게 하지 말랬지. 나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싶은 딸 산영. 아빠 딸이기도 해.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이제 나 알아야겠어.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아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해줘. 어떤 사람이었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저는 그 동운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구강모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무슨 일로? 아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이장님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지역조사를 도와달라고 너네 아빠가 찾아왔었어. 민속학과 교수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사람이었지.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들의 얘기. 고리타분하다고 넘기던 옛날 얘기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줬어. 난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속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 아, 나 못하겠어. 무서워서.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갑자기 두려워진 경문. 그래, 뭐가 무서운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경문이 둘째를 기다리던 그때. 둘째는 죽어야 된다는 말. 그 마을 얘기랑 똑같았어. 무슨 얘기야? 장진이라는 마을, 거기서도 계속 둘째가 죽었다고 했어. 장진리? 강모가 무섭게 말했던 그 말의 출처가 된 마을, 장진리.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 쉽게 말해 악기의 물건을 봉인하기 위해선 죽임당한 자, 이를테면 구강모 교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구강모 교수님, 악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악귀에 씌여있었던 거였어. 그때 방문한 사람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염 교수 어머님이랑 같은 케이스들이야. 2000년 구강모 교수의 동료 교수, 그 다음은 장모, 그 교수의 제자까지. 또 이 변사자는 도서관 사서였는데 동료들 증언으로는 죽기 전날 구강모 교수를 만났었대. 그 자료들 사이에서 발견한 유언장이 찍힌 사진. 이건 뭐죠? 교수님 유언장인가요? 어, 맞아. 그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들었어. 왜 댕기를 일부러 물려준 걸까? 뻔히 악기가 든 물건을 물려준 이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때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무슨 얘기야? 민속학자들은 금기 깨는 걸 싫어해요. 게다가 붉은색으로 이름을 쓴 건 일반인들도 꺼려하는 미신인데 굳이 왜 구강모 교수님은 두 장 모두 붉은색 볼펜을 쓴 걸까요? 이것도 좀 섬뜩하긴 한데 아니 주변에 붉은 볼펜밖에 없었나 보지. 그 순간 스쳐가는 산영의 증언. 아빠를 만났어요. 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객기로 나타난 강모가 말했던 이상한 말. 내가 아니야.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교수님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죽으면 내 딸을 도와주세요. 이름은 구산영. 왼손으로 어렵게 편지를 쓰는 구강모. 사실 악기 위에 당하고 있었던 건 내 딸 산영이한테 책상 위에 놓여진 목각 상자 안에 댕기를 물려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구강모. 구강모 교수님이 아니라 악기였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조강남 퍼즐 하나가 드디어 맞춰진 느낌. 뭐야? 또 그 여자야?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오늘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묘하게 서로를 신경 쓰는 둘. 해상 눈에 보인 건 저분 그때 형사님이시죠? 두 분 친한 사이셨어요? 악기가 더 커질수록 산영을 경계하게 되는 해상.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장진리요. 그 마을은 왜요?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줬대요. 아주 오래전. 장진리라는 마을에서는 큰 흉사가 있을 때마다 태자기를 만들어왔어요. 액을 막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은 거죠. 그 태자기를 만들기 위해 희생당하는 애는 꼭 둘째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교 관습상 장자를, 첫째를 보호해서 했으니까요. 우리가 봤던 기사 기억나죠? 그 예시가 바로 목단이 얘기예요.
그저 미친 무당한테 살해당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믿었던 가족들, 이웃들,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라고요. 믿을 수 없는 진실, 과거, 숨바꼭질을 하던 목단을 데려간 무당.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마을 전체가 공범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어떻게 그런 끔찍한 악습이 있을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이진 공양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풍습이에요. 이목단. 잊혀진 그 이름. 그 아이가 악귀가 분명해요. 나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악귀가 돼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목단에게 깊이 공감하는 산영. 악귀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했죠. 이제 다음은 뭘 알아내야 돼요? 하지만 산영의 말보다 산영 뒤 그림자에 몰입하는 해상. 저 안에 있는 악귀는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생각으로 댕기를 물려주고 무슨 생각으로 날 끌어들인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카톡장을 확인하더니 알겠어요. 삐졌는지 담담하게 가다가 아 맞다. 경찰 아저씨는 뭐래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왔다 오셨어요? 아 묘하게 바뀐 산영이 받은 연락 한 통. 산영아, 나 이번 필기시험 합격했어. 오늘 윤정이 결혼식 일부러 안 온 거냐? 끝나고 뒤풀이 장소가 호텔 와인바래. 뒤풀이라도 꼭 와라. 한편 다시 구강모가 남긴 자료를 살피는 해상. 답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저 안에 분명히 악귀를 없앨 단서가 있을 텐데. 그때 해상 눈에 들어온 글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 악귀의 물건을 봉인할 방법. 여기네, 염 교수가 찾는 집. 그 구강모 교수인가 하는 사람 쳐갔지 말이야.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 혹시 그 사례가 죽은 산영의 할머니? 악귀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장소. 어디서 뭐 이런 데 새끼줄이 있어. 그거다. 새끼줄. 새끼줄이 왼쪽으로 꼬여있다고요? 왼쪽이었어. 확실합니까? 염 교수 전화 받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니까. 보통 새끼줄은 오른쪽으로 꼬여있다. 왼쪽으로 꼬는 경우는 금줄. 그건 바로 귀신을 막을 때다. 그 시각 합격했잖아. 너 합격했어? 홍수야 여기. 오빠 저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홍세 다음으로 뒤풀이 장소로 향하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성. 다름 아닌 야 왜 연락. 산영 왔어? 업그레이드 산영. 근데 스타일이 잘들 지냈어요? 아주 화끈해졌는데. 나 여기 앉아도 되죠? 그럼 장을 한 잔 바르시고요. 첫 잔부터 원샷. 그런 산영이 걱정되는 절친 세미. 왜 이래? 뭐가? 부어라 마셔라 즐겨보자며. 근데 술이 없네. 처음 보는 산영의 모습. 잘 오네 구산영. 보고 있던 홍세도 나서보는데 진짜 무슨 일 있냐? 오히려 그런 홍세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산영. 나한테 듣고 싶은 말 있죠? 홍세가 당황하는 사이 키스할 것처럼 홍세 얼굴 가까이 다가가는 산영.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였어. 놀라서 산영을 바라보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다 그만 와인잔을 업고만 쌤이. 어떡해. 괜찮아? 약속? 어떡해. 고마워. 이거 한 병에 30만 원짜린데 이 정도면 한 5만 원 버린 거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합격 자랑은 다 끝났어? 주인공 자리를 뺏겨서 기분 나빴던 친구. 7급도 아니고 고작 9급. 그것도 최종도 아니고 필기시험 하나 합격한 거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거. 쪽팔리지도 않니? 여기 내 결혼식 뒤풀이지 네 합격 축하 파티가 아니잖아. 그때. 야! 너 미쳤어? 결혼사진 찍어줄 친구 하나 없어서 빌빌거리는 년이 아주 지랄이네. 너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고. 에따? 야, 그거 먹고 꺼져. 야, 윤정아. 수정아. 너 근신이? 뭐? 저딴 년 돈 처바른 데서 이러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합격한 거 떠벌리고 싶었어? 낯설지만 뼈 있는 말. 재수없게. 그런데? 이제야 정신 차린 산영. 하지만 친구는 이미 세미야. 정과 달리 산영과 거리를 두는 세미. 결국 이젠 절친과도 멀어진 채 홀로 한강 다리에 도착한 산영. 다 네가 원한 거야. 이때다 싶었는지 산영의 내면을 건드는 악귀. 그만해! 악귀의 기운이 더 거세지던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염 교수가 직접 봐봐.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산영 할머니 댁에 도착한 해상. 염 교수가 부탁한 대로 파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거기서 해상이 보게 된 건 금줄에 묶인 푸른 옹기 조각. 오래전 자신을 데리고 도망을 간 엄마가 땅 깊이 묻었던 바로 그 물건. 어머님이 묻고 있던 물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은기 조각. 그때 찾았다. 한강 다리 위 갑자기 깨어난 사냥을 따라온 건 이런 데밖에 갈 데가 없냐? 추워 죽겠다. 제 옷이에요? 뭐 그게 내 옷이겠냐? 너 아까 나한테 자수한 거냐? 자기가 다 죽였다는 사냥의 말.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의 신거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도 그냥 쌍욕하고 끝내래지 사람까지 죽이려는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만에 하나 네가 그런 거면 나한테 와. 말을 돌려서 사냥을 설득하려 했던 홍세.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조서 이쁘게 잘 써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랬다면 믿어줄 거예요? 뭐라고? 제 말 안 믿어줄 거 아는데 다 사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황한 홍세. 그런데 산영은 이런 화려한 옷을 다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알고 보니 긁었습니다. 어? 해상의 신용카드. 뭐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한편 할머니 댁에 들른 해상. 할머님 아직 안 주무시죠? 아직 서재에 계셔. 할머니 데려온 거야? 할머니의 충신 치원. 몸은 어때? 괜찮습니다. 한 명뿐인 후계자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할머니도 걱정 많이 하셔. 제 걱정을 하신다고요? 과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영등 개새끼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손자 걱정을 이상하게 하는 할머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물건들을 묶고 계셨어요. 또 그 붉은 된 게 얘기니? 얘기했잖아. 네 엄마가 죽은 곳에 그딴 거 발견되지 않았어. 왜 날 데리고 그런 데까지 가신 거예요? 모든 게 다시 상한 어린 해상.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원래 나한테 묻니. 네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건 너잖아. 책임 소지까지 분명히 하는 냉혈한 할머니.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처음엔 거울에서만 보였는데 이젠 그냥 너무 보여요.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된 해상.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닥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그딴 소리 앞으로 입 밖에도 내지마. 어린 해상의 두려움에 치명타를 날렸던 할머니 병이. 결국 혼자가 된 해상은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민속학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랜만에 마주한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딴 게 궁금해서 기어들어오진 않았을 거고. 여전히 냉혹한 할머니 병이. 얘기해봐라.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계시던 댕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시는 게 없으세요? 하지만 대답은커녕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손님 나가신다! 무슨 말씀을 드렸길래 저러시는 거야? 왜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날카로워지시는 걸까요? 좀 더 여쭤보고 올게요. 오늘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해상을 가로막는 치원. 그만하고 돌아가. 알잖아 할머니 성격. 아무튼 조만간 행사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치원의 아들 유진이 길에 올 거지? 해상과 동거하는 그 귀신. 그날 보자. 한편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산영이 발견한 건 통장과 계약서? 너 화장했어? 이거 뭐야? 지하철역 앞에 옷가게 작은 거 하나 계약했어. 뭐? 무슨 돈으로? 할머니 유산 받았다. 나도 그 집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 야, 근데 물려준다는데 굳이 그걸 안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 우리 이 정도 받을 자격 있다. 산영이? 네가 웬일이니? 생각해보면 할머니를 죽인 것도 악기의 신 자기 자신이었죠. 저기 이 집하고 이 통장하고 해서 자그마치 13억이래. 우리 그 돈이면 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야, 그 돈이면 우리도 네 말처럼 잘만 가만져라고! 엄마에 대한 분노가 차오른 그때 죽여줄까? 청테이프로 문을 꽉 틀어막는 산영. 산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엄마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진 산영. 그런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급히 엄마 방으로 향하는데 혹시 숙면? 완전 꿈나라. 한편 다시 정리에 들어간 해상. 이 물건들을 처음 가지고 있었던 건 어머니야. 95년 동해 민박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물건들을 어딘가에 묶고 계셨어. 종합해보면 해상의 엄마는 분명 악귀를 없애려고 하셨던 거야. 이게 악귀를 없애는 방법이었던 거야.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 그게 필요합니다. 배씨 댕기도 푸른 옹기 조각도 어린 여자아이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어. 죽어서 태자기가 된 이목단이라는 아이의 물건이었겠지. 이 물건들을 악귀가 누군가를 죽인 장소에 금줄로 봉인을 하는 거지. 하지만 다들 추측일 뿐이야. 게다가 그 구강모 교수
악귀에 씌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믿는 거야? 딴 주권은 귀신 우진. 악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구강모 교수였어. 구강모 교수가 틀렸다면 어쩌면 그건 방법이 맞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만해. 너도 너네 어머니처럼 위험해질 수 있어. 아니 이제 겨우 실마리를 잡았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 가져간 거예요? 갑자기 쇼핑 러버가 돼버린 산영. 이 돈을 다 산영 씨가 썼다고요? 그때 빌린 500만 원이랑 어제 쓴 카드값이에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산영.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어디 가려고? 어제 산영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어제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만났어? 잘 계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찾아가 봐. 귀신이라면 쉬울 것 같지만 그 집엔 가기 싫다니까. 부르셨습니까? 세상이 되죠. 한편 우연히 사건 사진을 보게 된 홍세. 뭐냐 이거? 살인 사건? 며칠 전에 귀신 봐라. 근데 가만 보니 익숙한 장소. 나 어제 여기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나 어제 여기 와인바에 있었다니까. 어젯밤 그 와인바가 있었던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대. 사인은? 부검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머니 얘기로는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대. 돌연사? 아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 피해자 소지품 중에서 고가의 명품백이 사라졌어. 명품사에서도 한정판으로 나온 거거든. 피해자 이름 이니셜 LJR 이렇게 적혀 있었대. 이건 그 뒤풀이 때 있었던 백? 야! 어. 그 사이 산영은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렇게 떠난 산영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화원제. 할머니와 아빠가 있었던 이곳. 이 돈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완료됐습니다. 묵직한 돈다발. 살면서 처음이에요. 이런 기분. 처음으로 돈이 주는 달콤한 희망을 맛본 산영. 그런 자신이 싫은 산영. 그때 쌓인 먼지를 닦기 시작하는 산영. 그렇게 청소하다 지쳐 쓰러졌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산영. 맞았는데 세 번째 사람. 악기의 이상한 힌트. 거기서 산영이 발견한 건 아주 오래된 봉투 안에 든 필름. 되게 옛날 건데. 급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스캔 파일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천천히 스캔된 사진을 살펴보는 산영. 흐릿하거나 검게 변한 사진들 뒤로 나타난 건 아귀도. 아귀? 면접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세컨 정장 하나가 없냐. 여러모로 시리에 빠진 쌤이 며칠 전 결혼한 잘난 친구 인스타를 살펴보는데 남편이 너무 잘 나가서 문제. 직장에서 놔주지 않아 신행은 미루기로. 좋겠다 너는. 잘난 남편 자랑에 여유로운 사진에 의기소침해진 쌤이. 안녕하십니까, 발렌 맡겨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었나요? 산영이 쓴 카드 지출 내역을 따라 역추적이 들어간 해상. 분명 어딘가에 귀신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때 해상이 보게 된 건 벌레들의 시체들. 무슨 일이십니까?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나가주시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광천 씨, 서문춘 형사님 앞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서 사람이 죽었죠. 빙고. 그 죽은 사람 눈에 핏줄이 터져 있었을 거예요. 정답.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악귀예요. 뭐야? 귀신이라고요. 보내시죠. 악귀에 씌인 사람은 탐욕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칠 겁니다. 나가시죠. 비슷한 사건들이 또 터질 거예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 내연. 하지만 목소리도 전염이야. 부산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악귀에 씌인 사람은 탐욕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칠 겁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또 터질 거예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정말 있었던 유사 사건들. 심장마비 똑같아. 관할이 다른 곳에서 벌어져서 형사들도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해상은 알았죠.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무슨 일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먼저 오신 손님이 계셔서. 아, 부산형이에요? 알고 보니 홍세. 선배님이 여긴 웬 일이세요? 아는 사이예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렇게 급 삼자대면 하게 되는데 악이 찜인가 뭐 악인가 하는 그 귀신 얘기 계속. 악이는 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이에요. 걸신 들렸다는 말에 걸신 혹은 걸귀라고도 하는데 조선 중기 문신인 유몽이 쓴 어우야담에 등장할 정도로 민간에 아주 익숙한 잡신이었죠. 조선시대 귀신이 뭐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말에 깜짝 놀라는 산영. 누가 죽은 거예요? 윤정이 결혼식 뒤풀이 때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서 변사 사건이 있었어. 귀신이 그런 거래. 방금 말씀하신 악귀예요? 맞아요. 불안해 떠는 산영.
너는 뭐 그날 이상한 거 본 거 없어? 아무래도 우리 테이블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거 같거든? 귀신 씨이면 사진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용의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여자애들 중에 범인이 있을 확률이 커요. 사진을 살펴보는 해상, 하지만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그때 이날 찍은 사진 중에 윤정이랑 세미가 없어요. 근데 세미는 아니에요. 세미 그러래 아니에요. 어디 가요? 갑자기 말하다 말고 홀로 어딘가로 향하려는 세미 만나러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홍세는 형사조사. 좀 더 이성적인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네. 하지만 여자자 물건 중에 없어진 거는 없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예? 꽤 비싼 명품 시계가 사라졌어. 아귀. 세미야!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와 있었구나. 그 사이 친구를 만나러 간 세미. 야, 너 그거 진짜 예쁘다. 전화는 계속 안 받아요? 지금 산영인 게 가장 중요한 건 악기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붙은 악기도 없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거죠. 과연 악기는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귀신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주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악기는 달라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란 욕망 때문에 생긴 거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사실, 세미를 잃을 순 없습니다. 악기에 씌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다가 그런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됩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악귀가 나한테 악귀돌을 보여줬었어요. 아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악귀돌을 왜 산영 씨한테?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친구분부터 빨리 찾아보죠. 정장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한 번만 부탁할게. 어? 말은 바로 해야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겠지. 아주 위험한 발언. 나타났다, 벌레. 마음이 안 좋은 사건이었어. 결혼식이 코앞이었다는데. 안 됐지? 분실된 거는 없었나요? 그런데? 아, 그런 건 없었는데. 구두, 가방, 시계. 구두, 가방, 시계. 이 사건들에서는 다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는데 왜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일관성이 깨지면 해상의 논리는 맞지 않게 됩니다. 수사에선 일관성이 중요한 법. 그때 결혼 탐나는 것. 교수님, 저는 이쪽으로 가볼 테니까 교수님 쫓아주세요. 급하게 여기저기를 돌던 산영이 발견한 건 결혼한 친구. 급히 거울을 꺼내보는데 산영이 본 건 내가 사건 수사 때문에 너네 결혼한 웨딩홀에 갔었거든. 내년까지 예약이 꽂혔었다면서. 근데 거기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커플 중에 신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서. 그렇게 생긴 빈자리. 그래서 너네가 결혼식 올릴 수 있었다고 내가 들었거든. 운이 좋았지. 아니, 운이 나빴던 건가. 보다시피 거기서 식을 올릴 형편이 아니었거든. 이건 예물이야? 윤정이가 억지로 채워주더라. 한마디로 윤정이의 과욕을 채우기 위한 결혼이었던 것. 네가 꿀꺽하면 어떡하려고. 신혼여행 때 두고 가려고 새로 산 거를 맘대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니? 주인이 안 보이길래 찾아주려고 내가 챙겨놨었던 거라니까. 그때 야! 야, 너 어디 가! 윤정아! 정장 한번 빌려입기 드럽게 힘드네. 얘는 왜 아까부터 앵앵거려. 세미야, 너 괜찮아? 너 뭐야? 걔 어딨어? 욕망에 사로잡혀 아기가 된 윤정은 조금씩 상대를 죽이려 드는데 아니야. 야, 어디가? 그만 차에 치여버린 윤정. 다행히 목숨을 건진 윤정. 문전상, 거리상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조상들은 누군지도 모를 아귀들을 가엾게 여겨 손님상을 차려 그들을 위로해줬습니다. 조상들의 참지혜.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남들과 나눌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사회화가 진행되고 각박해지면서 더욱 굶주리게 된 아귀들은 자신과 똑같이 뭔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씌이게 된 거예요. 뭔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은 더 편하고 싶고 조금은 더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교수님께 드리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카드로 예쁜 옷도 사고 다 네가 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악귀가. 그때는 아니라고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산영. 하지만 할머니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원한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거라는 걸. 이게 진짜 내가 아닐까요? 사실은 그게 진심이라고 조금씩 믿기 시작한 산영.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악귀는 산영 씨 가장 약한 면을 이용할 거라고.
선영 씨는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학교는 나 혼자 찾겠습니다. 그렇게 홀로 돌아가는 선영. 민주 사진관입니다. 사진 인화가 끝나서 연락드립니다. 스캔 파일 보셨을 때 좀 검게 나온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기계 조작이 잘못됐더라고요. 그 사진까지 다시 작업하고 인화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보는데 익숙한 남학생. 사실 아까 전 앉으세요. 3자 대면을 하기 전 우연히 보게 된 남학생. 왜 이 사진에 그 남학생이 있는 걸까요? 한편 작은 칼이 박혀진 금줄을 아는 사람을 찾은 해상. 맞아요. 내가 만든 금줄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1년 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구광모 교수님이란 분한테 만들어드렸어요. 구광모? 그런데 이거 하나만 찾으신 거예요? 또 있다는 말? 모두 5개를 만들어드렸는데. 5개요? 이걸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5개의 물건을 찾고 악귀의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 그 말만 아셨을 뿐이죠. 그 사이 사진을 들고 해상을 찾아온 산영. 교수님? 액을 막는 금줄이니 악한 기운을 막으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혹시 금줄 다른 분에게도 만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혹시? 사진 속 사람은? 아, 맞아요. 자신의 엄마. 이분한테도 5개의 금줄을 만들어 드렸어요. 역시 엄마도 악기 물건을 봉인하려고 했던 것. 너 누구야? 날 찾아온 거야? 학교가 아기들을 보여준 게 세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를 가르친 거였어. 넌 누구야? 악기가 산영에게 진짜 알려주려고 했던 진실. 뭘 알고 있는 거야? 난 몰라. 이름만 봤을 뿐이야. 누구 이름? 널. 남학생이 하는 건 딱 하나. 악기를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 오래전에 구강무 교수님 소개로 절 찾아왔었어요. 드디어 드러나는 악기의 과거. 과연 악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이렇게 끝낸다고? 악기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 SBS 드라마 악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